안녕하십니까. 인터넷 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엑셀로 2024년 달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트로 감성의 달력인데요. 이 달력은 반자동으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여드리기로 하고, 이번 시간에는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서 이렇게 2024년 달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란에 만년달력 반자동 12개월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그것을 클릭해서 들어오신 다음에 파일이 3개가 있죠. 이 두 번째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시고요. 다운로드 폴더에 가시면은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죠. 이것을 더블 클릭합니다. 편집 사용을 클릭해 주시고요. 이 파일은 2023년도 달력을 만들었던 파일입니다. 이곳에서 2024년 달력을 연이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맨 오른쪽에 24년 02월 달력이 있죠. 이것을 클릭해 봅니다. 3월달은 공란으로 비어 있고요. 일단은 2024년 1월 달력 시트를 클릭해서 여기 24년 2월 달력의 썸네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해서 복사를 합니다.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복사를 한 다음 2월 달력 시트를 클릭해서 3월 아래에 이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붙여넣기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는 24년 2월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른 다음에 이동 복사를 클릭한 다음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에 체크 표시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시트 이름을 3월로 바꿔주고요. 썸네일 이미지가 복제되면서 이렇게 커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클릭해서 딜리트 시켜주겠습니다. 삭제할게요. 클릭해서 삭제해놓고 이 시트를 12월까지 복사를 할 겁니다. 2025년 2월까지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하기 전에 이 달력은 반자동이기 때문에 날짜는 정확하게 생성이 되지만 이렇게 국경일이라든지 이런 이벤트 데이는 전부 다 수동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를 선택한 다음에 글꼴색을 회색 25%로 지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기념일을 입력하는 셀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딜리트 삭제를 시켜줍니다. 리셋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복사를 합니다. 이동 복사, 끝으로 이동, 복사본 만들기 확인. 4로 바꿔주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12월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12월 시트까지 생성을 했고요. 25년 01월 시트도 만들어줍니다. 다시 하나 복사해서요. 2월까지 만들겠습니다. 여기까지 만들어줬고요. 23년 1월이 정확히 입력이 돼 있고 24년 2월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시트를 하나씩 누르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3월, 여기는 4월, 5월 이런 식으로 쭉 바꿔줄게요. 이게 반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날짜가 자동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는 25년이죠. 여기에서 2025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쳐줍니다. 그리고 1월이죠. 을사년 1월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5로 변경해 주고요. 2월은 비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다시 1월로 가서 이번에는 이빈 공간에 전월과 다음 달의 달력 썸네일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로 가신 다음에 1월을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3월 썸네일을 클릭해서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C 복사하고요. 3월 달력 클릭해서 좌측의 빈 공간을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4월 달력에서 다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컨트롤 V. 이런 식으로 계속 붙여넣기 해줍니다. 클릭, 붙여넣기. 클릭, 붙여넣기. 12월까지 붙여넣었고요. 2025년 1월에도 붙여넣고, 2월에도 붙여넣어 줍니다. 여기까지 했고요. 다시 1월로 가서요. 이 좌측의 썸네일을 클릭해 봅니다. 전월 달력의 썸네일을 클릭하면 이곳에 이렇게 연월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23년 12월 달력 맞죠? 그다음에 우측 썸네일을 클릭하면 24년 02월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24년 2월 맞는 거고요. 2월 달력을 클릭하겠습니다. 지금 두 썸네일이 동시에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을 해도 선택이 안 됩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월을 한번 클릭했다가 다시 한번 전월 썸네일을 클릭하면은 여기 연월이 나타나죠. 24년 01월 맞고요. 3월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24년 02월로 되어 있죠. 이것을 3으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자동으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로 가서 다시 한번 월을 클릭한 다음에 전월 썸네일 클릭한 다음 24년 02월이죠? 여기는 1월로 되어 있으니까 2로 바꿔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4월인데 2로 되어 있으니까 2를 4로 바꿔줍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계속해서 바꿔주겠습니다. 클릭, 클릭, 여기는 10월이니까 02를 지우고 10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25년이죠. 25년 01월입니다. 그러면은 25년 01로 변경해 주면 되겠습니다. 24년 12월이고요. 25년 2월입니다. 4를 5로 바꾸면 되겠죠? 마지막 2025년 2월 달력입니다. 월을 클릭한 다음에 이전 달 썸네일을 클릭해서 25년 1월이죠. 4를 5로 바꿔주고요. 여기는 25년 3월이니까 25년 3월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시트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가 잘못되었다는 오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확인을 클릭하고요. ESC 키 누르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2025년 3월 썸네일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2025년 1월 달력까지 생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4년 1월로 갑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기념일과 24절기만 기록을 했고요. 음력 1일과 15일을 입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라든지 뭐 삼복 그 정도만 표기를 하고 나머지는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록을 하겠습니다. 1월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2월을 클릭한 다음에 인터넷을 하나 더 띄우고요. 네이버를 실행한 다음에 달력을 입력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에 달력이 나타나죠. 지금 10월인데 자,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월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죠. 월요일이 신정이고 31일까지 있습니다. 25일이 정확하게 입력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소환과 대안도 정확하게 일치하죠. 2월로 갑니다. 2023년 달력을 만들 때 2월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12일이 대체 휴일로 되어 있네요. 이곳을 두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글꼴색을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요. 기념일 입력란에 대체 휴일이라고 입력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3월로 갑니다. 3월 1일이 3일절이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셀을 동시에 선택한 다음에 빨간색으로 지정을 하고 3일절을 입력합니다. 입력하는 순서는 이렇게 기념일을 먼저 입력하고 24절기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 5일이 경칩이죠. 20일이 춘분입니다. 이런 것까지 자동으로 되면 참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 달력이 반자동입니다. 그리고 음력을 입력해 줍니다. 10일이 음력 2월 1일입니다. 가로 열고 음력 2월 1일을 입력합니다. 24일이 2월 15일이죠. 가로 열고 음력 2월 15일 가로 닫고 엔터. 이런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4월도 한 번만 더 해볼게요. 4월로 가고요. 10일이 국회의원 선거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공휴일이죠. 드래그해서 빨간색으로 변경한 다음에 국회의원 선거라고 입력을 해줍니다. 빨간 날은 10일 하루밖에 없습니다. 4일이 청명이고 19일이 고구입니다. 9일이 음력 3월 1일이고요. 23일이 3월 15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입력을 해줍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놓았습니다.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1월, 2월까지 모두 입력을 미리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기념일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요. 색상도 변경을 한 다음에 24절기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음력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음력 12월 1일이 없죠. 그럼 전달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24년 12월 31일이 음력 12월 1일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입력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이 완료됐으면 23년 12월 달력을 클릭한 다음
시프트 키를 누르고 25년 1월 달력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선택이 됐죠. 이 상태에서 인쇄 미리 보기 및 인쇄를 클릭합니다. 14페이지가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이때 내보내기, PDF 문서 만들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름은 그대로 두시고 게시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달력이 PDF로 생성이 되었습니다. 23년 12월 달력이고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5년 1월까지만 작성이 되어 있죠. 2024년 달력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이것을 A3로 인쇄를 해서 벽에 붙여놓고 중요한 메모, 기념일이라든지 이벤트 데이에 체크 표시 또는 기록해서 스케줄 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이 10월인데 조금 이른 감은 있습니다만 2024년 용띠에 달력을 미리 만들어 보았습니다. 엑셀 파일은 반자동이라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2025년 달력도 생성을 할 수 있고요. 2026년도 계속 생성을 할 수 있으니까 이 파일 버리지 마시고 계속 생성해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반자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 2024년 달력을 생성을 해 보았고 그것을 PDF 파일로 변환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